그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약간 융단 폭격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면, 예. 얘는 딱 정해진.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기억을 하시는 헬프님들도 계실 텐데, 지난번에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영 교수님이 나오셔서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었는데요. 이번에 이어서 또 와주셔가지고 또 좋은 얘기를 또 해주신 예정으로. 예. 그 말을. 지금 결혼이 내일 모레여가지고요. 아니라, 예, 지금 저희 정신이 아니어서. 예. 그때도 정말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또 많은 헬프님들, 그리고 암 환자분들, 그리고 암 환자 가족분들이 궁금한 게, 항암 치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지, 이런 걸 너무나 사실 궁금해하고 실제로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아요. 이런 정밀의료와 이런 항암 치료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이렇게 모셨는데요. 네, 저 오늘 저기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항암 치료라는 게 머리 빠지고 백혈구나 이렇게 떨어지고 출혈도 생기고 또 입도 헐고 이래서 식사도 못하고 토하기도 하고 막 이런 항암 화학요법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2000년에 들어서면서 표적을 찾아서 효과를 내는 표적 치료제가 등장하고 이제는 그런 부작용을 겪을 필요가 없어. 맞아요. 좀더 편하게, 그리고 먹는 약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시대가 왔는데, 문제는 과연 그런 표적이 있는 환자들이 모든 환자에 다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일부 환자에만 하고, 또 그런 환자들은 또 효과가 있어서 좋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시간이 가면서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서 치료하게 실패하게 되면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또 좌절하게 되고 다시 과거의 항암 화학요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많은 제약회사와 연구자들은 이런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표적 치료제를 만들어냈지만 역시 현재까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더 새로운 내성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한 7, 8년 전서부터 새로운 개념의 면역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면역 치료제가 보험 급여도 되고 우리의 실제 그 임상에서의 그 진료 현장에서 도입이 돼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나 면역 치료제도 이 면역 치료에 잘 듣는 환자가 있고 또안 듣는 환자가 있고 물론 면역 치료제도 내성이 생기긴 하지만 상당 부분은 4년, 5년 이상 장기 생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면역 치료제는 암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제는 정말 어떤 환자에서 많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장기 생존으로 갈 건가 하는 개개인별 치료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 맞춤 치료 같은. 그렇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했던 치료가 누군가에게는 듣고 누군가에게는 안 들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듣는 치료를 좀 제공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는 정밀 의료라는 게 뭐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전체 정보, 그다음에 임상 정보, 영상 정보도 있고 거기에다가 라이프스타일 인포메이션, 생활에서 얻는 정보까지. 그러니까 우리네 몸에서 생겨날 수 있는 제너레이션스 모든 정보를 다 인테그레이션 통합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스토어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들을 그렇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려받아서 환자의 치료에 응용하는 것 그것이 정밀 의료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치료법은 우리가 설명드렸던 세포독성 항암제 아직 죽고 있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적 치료제,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근데 이제 거기에다 오늘은 새로운 거를 또 가져왔잖아요. 항체와 약물을 접합하는 접합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항체의 단백 구조를 다 알게 되었어요. 몸 안에 있는 항체와 유사한 항체를 바깥에서 박테리아를 가지고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런 항체 치료는 이미
이용이 되고 있죠. 어디에서? 면역 항암제. 이제는 인위적으로 많은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달아줍니다. 순항 미사일 같은 거죠. 딱 타겟을 찾아가서. 예. 항체가 튜머 사이트에 가서 암 쪽까지 가서 딱 바인딩을 해서 세포 안에다가 항암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전신적인 부작용은 덜 할 것 같고, 그렇죠. 톡! 항암제만 넣어주니까. 네네네. 이게 제이담 같은 그런 유도 미사일이. 그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약간 융단 폭격 같은 그런 느낌이면, 예. 얘는 딱 정해진 그런 이제 새로운 치료제가 나와서 작년 올해 각광을 받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보험이 된 CAR-T 치료제. 그래서 아마 기존의 세 개의 치료 영역 이외에 전신적인 치료는 앤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항체 약물 접합체, 그다음에 CAR-T 세포 치료제가 앞으로 이 정밀의료를 구성하는 또 다른 무기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AR-T라는 치료는 무엇인가? 이 혈액암 환자의 혈액을 뽑죠. 네. 그 혈액 중에서 T세포만 골라내죠. 싸우는 정말 파이팅, 네. 파이터 세포들. 파이팅하고 있는 T세포만 추출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러스라는 비클, 네. 탈 것을 태워가지고 그 뽑아낸 T세포 표면에 암세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수용체를 발현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유전자 공학 방법인데 싸움꾼들한테 레이더를 달아주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유전공학법으로 암세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항원이 발현되는 T세포를 제조한 다음에 증폭을 시켜야죠. 그렇게 하고 환자 몸에 다시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쉬운 말이지만 거기에 얼마만큼 그런 많은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 공법이 어렵고 그것을 규격화하는 게 어렵겠어요. 제가 규격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래도 허가에서부터 급여까지 약 1년이 소요가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건강보험 급여가 돼서 쓸 수 있다는 거는 참 고무적인 전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3억 9천, 4억 정도 하는데 보험급여가 되면 5%잖아요. 네, 그렇죠. 꺼져가는 맞아요. 소아 백혈병 환자한테는 꿈의 약이 현실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을 이제 노바티스에서 진행하면서 CAR-T 세포를 투여받은 불응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5년 생존율이 얼마냐? 55%다. 다 불응이었고 이제 치료할 게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에서 이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100명 중에 55명이었다는 거죠. 진짜 엄청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의 기적의 약이네요,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어려웠지만 급여가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 소화라는 어떤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어른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렇게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한테서 이런 그 효과를 보였다는 거는 이거는 꼭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급여가 됐기 때문에 저도 급여 결정하는데 참여를 했었던 사람이지만 저는 찬성표 던졌어요. 하지만 또 반대 보면 그런 급여 결정한 데 있어서는 돈을 쓸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엄청난 투여 가격이라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약값이 비싼 유전공학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세포치료제가 우리의 진료 현장에 바로 앞에 와 있다. 파이 자체가 좀 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이제 나중에 돈을 많이 버시면 보험으로 이제 돈이 많이 나가게 되면 그런 얘기 하시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다 같이 올려야죠. 네. 다 같이. 나만 많이 내고. 애도 많이 내고, 쟤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게 NGS라는 유전체 분석을 해서 그 환자에서 발암 요인이 무엇이고 어떤 약제를 투여하면 가장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유전체 분석법을 우리 진료 현장에 도입이 됐어요. 이미 한 4, 5년이 됐는데 어떤 특정 유전자 변이가 특정 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기 저 다른 암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뭐 위암이다, 대장암이다, 유방암이다 상관없이 그 약을
써볼 수 있는 유전체가 있으면은 네. 그러면 이제는 무슨 장기에서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아 유전자 변이만 있으면 치료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느님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같은 유전자 변이가 서로 다른 질환에서 나와서 한번 치료를 해봤지만 동일하게 말을 듣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왜 그럴까? 이 암 질환에서는 얘가 주인공이었는데 저 암에서는 조연이나 엑스트라 그러면 조연으로 작용하는 암에서는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을 겁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임상시험 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면서 임상시험을 개발하는 임상시험의 디자인도 훨씬 더 다양해지고 어렵게 되었다 또 하나의 유전자 공법은 뭘 가능케 했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 아까 FAB 포션이 두 개잖아요 예. 이 앞에 하이퍼 보라이블 포션과 보라이블 포션을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하니까 같은 FAB 포션이 두 개 서로 다른 타겟을 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바이스페시픽 이중항체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진단 방법이나 소개드렸던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고가라는 데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효과적인 약제를 만든 제약회사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은 약 만들면 되지 하는데 정말 임상시험에 성공하는 거는 그렇죠 네. 정말 손에 꼽죠 네. 잘 아시겠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가 있어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실패율이 높을수록 거기에 대한 이득을 얻게 그렇죠.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을 과연 우리네 건강보험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필요한 환자들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제는 약제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료를 많이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 이러한 고가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제 생각에는 뭐 신속등재도 필요하고 먼저 보험 급여를 해주고 나중에 평가를 하자 이런 얘기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담당자들은 그렇게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다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현재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20, 30년 전에 구축된 이 건강보험 마저는 이렇게 적응증이 20, 30개씩 늘어나는 면역치료제를 어떻게 급여를 다 해주겠느냐 그게 한 5년 전에 했는 얘기인데 간신히 저기 금년 초에 폐암 환자에서 1차 약으로 급여가 됐잖아요 면역항암제가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식도암, 두경부암, 방광암 뭐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그 환자들은 지금 급여를 못 받고 자기 돈으로 필요한다고 있죠 건강보험 이외에 다른 트랙이 있어야 되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누가 나서야 될까? 저는 주인공은 아니에요. 필요하는 환자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회나 이런 데서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아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정말 항암 치료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발전 상황들을 봤는데요. 항암제들이 정말 이렇게 전문 적응증이 빨리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걸 따라가고 있는지 그 시간 간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또 얼마나 많을지 좀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았던 시간인 것 같고요 여하튼 이 우리 세 분 사회자 닥터 프렌즈의 중요하신 세 분이 저를 한번 다시 초대해 주셔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나와주시길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